별다방에서 전하는 맛있는 이야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 인도의 타지마할처럼 입속에서 다양한 맛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다문화 이색맛 인도 요리 지금 맛보세요. 안녕하세요. 별다방 리포터 박수경입니다. 이 평소 별다방은요, 손님을 맞이하기만 했었는데 특별히 오늘은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초대받은 곳이 인도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별다방과 함께하는 인도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창원시 중앙동, 빽빽이 들어선 건물들 사이 인도의 맛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도 요리를 알리는 왕창원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곳은 바로 왕창원 씨가 운영하는 인도 요리 전문점입니다. 크고 화려한 레스토랑은 아니지만 전통 인도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소품에서 인테리어까지 왕창원 씨가 하나하나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한국에 처음 왔었거든요. 그때부터 거진 뭐 계속 있다라고 보면 되니까, 그래서 14년 정도 되니까, 14, 5년 됐나요? 이 정도 살면 거진 다 한국말 할 줄 알 건데요. 처음은 한국말 잘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냥 일반 닭국이나 뭐 양국이나 이런 것도 먹을 수 없고, 한국 음식이 입에 안 맞으니까 자기 나라 음식이 들어오잖아요. 뭐 먹고 싶고. 그래서 제대로 레스토랑 하자고 생각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 가지고 일단 레스토랑 한 번 만들어 봤죠. 특히 외국 사람이니까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세무소 뭐 이런 데 뭐 저런 데 뭐 사업하려고 하면 뭐 한두 군데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가서 외국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무시당할 때 그런 거 있죠. 이곳 레스토랑은 인도 현지 인류 요리사가 전통 방식에 따라 조리를 한다고 합니다. 인도의 대표적인 요리 커리가 매운맛에서 순한 맛까지 취향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화덕에 구워내는 인도의 전통 빵인 난까지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왕창원 씨가 전하고 싶은 인도의 맛입니다. 네, 드디어 제 앞에 인도 음식이 쫙 펼쳐졌습니다. 사장님, 이 인도 음식에 대해서 이 특징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첫 번째 인도 음식이면 향신료이죠. 향신료는 뭐 한국에서 많이는 알려지지 않지만 인도 음식이면 향신료가 빠지면 인도 음식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인도 음식이면 뭐 화덕에 굽는 빵, 뭐 우리나라 말로 난이라고 하지만 뭐 한국 사람들 뭐 밀가루 빵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이까리는 역시 난하고 같이 해서 찍어 먹어야 맛있어요. 뭐 밥으로 같이 비벼 먹어도 되지만 네. 원래 인도 음식은 손으로 먹어야 제일 맛있는데 또 그냥 마시는 것만 아니라 변하고요. 뭐 먹을 때는 변해요. 뭐 요즘에 뭐 한국 사람이나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 손으로 먹으면 손이 지저분해진다 뭐 이런 문제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먼저 손 잘 씻고 나서 뭐 손으로 먹는 게 뭐 전에 물어보면 손으로 먹는 게 제일 맛있죠. 네, 이렇게 잡아서 손으로 먹어야 제 맛. 그래서 저도 두 손 걷어붙이고 인도 음식 삼매경에 빠져봤습니다. 직접 먹어보니까요, 이게 인도 음식이라고 해서 향신료가 굉장히 강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입에 착 달라붙는 게 한국 음식 같아요. 역시 사장님이 아까 한 번 먹으면 단골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 단골될 것 같은데요. 왕창원 씨의 식당엔 한국인보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I love it. I really like the taste of the food. And I really like the owner, and I like the service. They're all really friendly and nice, and I always have a good time here. 저녁 시간 식당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배달 주문이 들어온 것인데요. 다시 한번 배달 장소를 확인하고 출발. 근데 레스토랑에서 웬 배달? 조금 기이한 광경이죠. 원래 레스토랑 하면서 배달 같은 거 하면 안 되고요.
시간도 없고 사람이 막 바쁘죠. 그 대신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슬람교 믿는 사람이 내가 배달 안 해주면 뭐 다른 거 먹게 되잖아요. 저 자체가 그러면 내가 레스토랑 안 하는 게 낫죠. 내가 이슬람교 믿는 사람하고 소남 아시아 음식 먹고 싶은 사람 위해서 레스토랑 만드는 거라 배달을 해줘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왕창원 씨가 도착한 곳은 인근의 한 호텔. 로비에서 기다린 손님에게 무사히 음식을 전달했습니다. From friends, they have been over here about 2-3 months ago. They told us that you have matam halal and your food is nice. That's why they have tried and we would try it as well. 네가 한국에 와서 이 자리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 줄 수 있다. 이런 거 느낄 때는 내 마음도 변하고 뭐 하고 느껴져. 뭐 사업하는 사람들 다 장사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뭐 어차피 저 목적 위해서는 뭐 장사하는 거인데 저거 떠나서도 한국 사람들한테 소남 아시아 문화 알려주고 싶고 사실대로 이슬람교 뭔지 또 알리고 싶고 또 와 있는 외국 사람들한테 최대한 많이 또 줄 수 있고 더 주고 싶고요. 인도 음식 전도사 왕창원 씨. 그가 전하는 인도의 맛은 꿈이 담겨 있는데요. 앞으로 그 인도의 맛을 전파하면서 그 꿈을 이뤄갈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오셔서 왕창원 씨의 꿈에 대한 이야기와 그 옆에 곁들인 인도 음식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별다방이었습니다.